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해볼까요? 네. 제사를 요새는 간소하게 지내잖아. 간소하게 지내고 콘도에서도 지내고 그냥 싸서 거기서 배달하면 배달 음식도 오고 예전에 그런 게 어딨었어. 그쵸? 정성인 것 같아. 저는 제사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상님들이 덕을 본다. 잘해서 덕을 본다. 조상님들도 뭔가를 받아야지. 너희들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잘 된다라는 거는 너무 아니지 않을까? 라는 생각? 맞거든. 하던 제사, 잘 모시던 조상들을 갑자기 자기네가 편리에 의해서 집어치웠어. 사고가 났어. 분명히 그건 탈이 있는 거야. 대우를 잘하고 잘 모시면 조상님들 꽁밥 안 드시거든요. 왜냐면 내 자손, 내 새끼들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조상님이지 내 새끼들이 아파서 안 되고 못 살고 하는 조상님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. 제사도 일단은 그럼 제일 중요시 말씀하신 거예요? 네. 저는 왜냐하면 무속인들처럼 어떤 당이 있거나 어떤 매일 하는 어떤 직업적인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명절에는 차례상이 있듯이 돌아가신 분마다 근데 그게 있어. 요즘은 합동이라는 제사가 있어. 근데 돌아가신 날짜가 틀린데 합동으로 안 돼. 그러면 돌아가신 양반이 위패가 정합으로 놓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근데 할머니, 할아버지, 뭐 사돈네 팔촌이 다 들어오셨어. 그러면 과연 그 상은 누구의 상일까? 위패를 모신 그분은 그 날짜에 기일을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시간도 혹시 중요해? 시간 중요하죠. 요즘에는 자기네가 직장 갔다 늦게 오거나 좀 일찍 오거나 빨리 먹고 빨리 흩어지자. 근데 저는 뭐 일반인들이 자시다, 뭐 오시는 시간이 10시다, 보통 아시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. 저는 10시 반에서 10시 40분, 그러니까 어찌됐든 1시 안에는 그렇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조상님의 덕을 볼 수가. 내 자손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내가 우리 자손들을 해할 이는 없어요. 많은 걸 차리려고 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차리더라도 제사는 모시는 게 좋습니다.